와우. 一方、日本の南では台風が北上していて、週末は沖縄に接近する恐れがあります。一方、日本の南には3個の台風があります。このうちフィリピンの東にある強い台風25号が北上を続け、16日土曜日から18日月曜日にかけて沖縄先島諸島に近づく見込みです。 설마 설마 하던 일이 정말로 벌어지며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어 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측 사상 최초로 11월에 쿼드러플 태풍이 발생한 것으로도 모자라 태풍끼리 영향을 주고받더니 서쪽으로 향하던 태풍 하나가 방향을 90도 꺾어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2일 발생한 25호 태풍 우사기는 현재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을 지나 방향을 꺾더니 시속 26km로 일본 열도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의 성장세가 기상학자들의 예상을 벗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상학자들은 사피어 심플슨 허리케인 등급을 기준으로 우사기가 3등급 정도의 태풍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한반도에 상륙해 큰 피해를 입혔던 제6호 태풍 카눈이 3등급 태풍이었죠. 3등급 이상의 태풍부터 파괴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메이저 태풍으로 분류되지만 상륙할 때까지 시간이 남았기에 주의를 기울이면 큰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는 태풍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상학자들의 예상을 깨고 우사기는 단 이틀 만에 4등급의 매우 강력한 태풍으로 성장해버렸습니다. 4등급 태풍부터는 그냥 태풍이 아닌 슈퍼 태풍으로 분류되며 상륙할 경우 말 그대로 괴멸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에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힌남노가 바로 4등급 태풍이었는데요. 당시 최대 풍속이 초속 50m를 넘어섰으며 엄청난 폭우를 쏟아부어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 큰 피해를 안겼었습니다. 많은 지방에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해 교통이 마비되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경북 포항 지역에서는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해 대규모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4등급 태풍부터는 단순한 태풍이 아닌 국가적인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도 아닌 겨울에 접어들고 있는 11월 중순에 4등급 태풍이 발생해 접근하고 있다고 하니 일본으로선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우사기가 일본 본토에 상륙하게 된다면 일본은 올해만 두 번째 4등급 태풍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지난 8월 일본 남부 규슈 지방에 4등급의 매우 강력한 태풍인 산산이 상륙했습니다. 산산의 상륙 당시 최대 풍속은 초속 40m에 달했고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60m에 이르렀으며 특이하게도 시속 10에서 15km 정도의 아주 느린 속도로 일본 열도를 횡단했습니다. 산산으로 인해 수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전력시설이 붕괴하여 113만 가구가 정전되고 225만여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었습니다. 또한 태풍이 발생시킨 폭우로 이로 인해 일본 곳곳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잇따랐는데요. 수도권인 가나가와현에서는 산사태가 터널을 막아버렸고 심지어 도쿄 도심 일부 지역에 피난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경제적 피해도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항공기와 철도, 고속도로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전국의 물류망이 멈춰버렸고 도요타와 혼다, 닛산 등 일본 자동차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했으며 아사히 맥주와 삿포로 맥주도 태풍 지역의 공장을 폐쇄하는 등 유례없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입은 태풍 피해를 아직도 다 복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또 한 번의 4등급 태풍이 일본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태풍이 가장 먼저 상륙할 오키나와 지역은 현재 정상이 아닌 상황이기에 그 피해가 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先週末 沖縄本島の北部を襲った記録的大雨。これまでに 100件を超える床上床下浸水が確認されています。今日も復旧作業に追われました。寝るところももう生活できない状況があります。皆さん協力をしていますが人でも全く足りず片付く目処が立たない状況です。台風25号は発達しながらフィリピンの東を西寄りに進み、今週土曜には沖縄の南に達する見込みです。지난 9일부터 10일 일본 오키나와에 하루 동안 4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며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평소 11월에 내리는 한 달 강수량의 두 배에 달하는 비가 하루 만에 쏟아진 것인데요. 이번 폭우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었으며 주택 200여 채가 침수되고 도로와 교량이 파손되어 모든 교통이 마비된 상황입니다. 10만 명의 주민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져 아직도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으며 자위대까지 동원되어 피해 복구 작업에 열중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복구 작업이 더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등급의 슈퍼 태풍까지 다가오고 있다고 하니 오키나와 주민이라면 하늘을 원망하고 싶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부 오키나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일본 정부가 피해 복구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오키나와의 불만에는 오랜 이유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오키나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오키나와 섬에는 류큐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며 일본과 다른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었으나 19세기 말 일본에 완전히 합병되어 버렸습니다. 일본의 2등 시민이 되어버린 오키나와인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 본토로부터 지속적인 차별과 소외를 경험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차별이 바로 오키나와 지역에만 몰려있는 미군 기지인데요. 오키나와 지역은 일본 영토의 0.6%에 불과하지만 주일 미군 전용 시설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들은 지속적인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주둔하는 미군들이 대민 범죄를 포함한 온갖 사건 사고를 일으켜도 일본 정부의 묵인으로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아 오키나와 주민들의 속만 시꺼멓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죠. 게다가 오키나와는 일본 내 47개 도도부현 중 소득 수준이 가장 낮아 1인당 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의 약 70%에 그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취약성 속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충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지만 이번에도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이 주민들의 불만을 더욱 키웠습니다. 또한 오키나와는 일본 중앙정부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두고 오랜 갈등을 이어왔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해복구 지원이 미흡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안 그래도 오키나와는 일본의 태풍이 반드시 지나가는 경로에 위치해 있어 매년 태풍 피해가 극심한데 재해복구 지원마저 줄어드니 더 강해지는 태풍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키나와 경제는 관광업과 농수산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매년 강해지는 태풍은 두 산업 모두의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30%를 돌파하자 젊은 오키나와인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일본 본토로 건너가고 있어 이대로면 오키나와에는 주일 미군만 남게 될 거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키나와가 차별받는 상황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곳이 있으니 바로 중국인데요. 일본에서 남쪽으로 크게 튀어나온 오키나와 섬과 그 섬에 자리 잡은 주일 미군은 중국에 있어선 턱 밑에 자리 잡은 비수나 다름없습니다. 오키나와 최남단 섬은 일본 본토보다 대만에 훨씬 더 가깝기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 할 때 가장 거슬리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중국은 오키나와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관계를 강화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직접 중국과 류큐 왕국은 깊은 역사적 관계를 맺고 있다며 오키나와 내 미군 기지 철수 여론을 부추기기도 했고 중국에 있는 중화민족 류큐 특별자치구 준비위원회라는 단체는 오키나와인을 중화민족이라고 주장하며 오키나와의 독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중국의 검은 속내가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키나와 정치권에서는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만약 양안 전쟁이 일어난다면 오키나와가 가장 먼저 전쟁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오키나와 역시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키나와는 과거 태평양 전쟁으로 주민의 4분의 1이 목숨을 잃는 참혹한 비극을 겪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미군의 공격에 당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당시 일본군은 미군에 잡히면 참혹하게 고문당할 것이라고 선전하며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집단 자살을 강요했었습니다. 심지어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동원하기까지 했었죠. 이런 과거가 있었기에 오키나와가 다시 전쟁터가 되는 것만은 막기 위해 중국의 손이라도 잡겠다는 것이 오키나와 독립파들의 주장입니다. 기후재난으로 태풍이 계속해서 강해지며 일본의 지방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매년 강해지는 태풍과 활발한 지진이 일본을 덮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 대응하기 불가능한 규모의 재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토반도가 지진과 태풍, 수해 피해를 견뎌내지 못하고 지방 소멸의 길에 들어선 것처럼 일본 중앙정부의 여력이 닿지 않는 곳부터 하나둘 쇠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올해 수많은 재난에 얻어맞으며 너덜너덜해진 일본에게 거대한 재앙이 될 태풍 우사기. 한반도가 이 태풍의 반경에 들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조금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태풍을 따라 북쪽의 한기가 따라 내려오며 11월에 초겨울 날씨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기온이 대폭 떨어져 비가 온다면 올해 첫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외출할 때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라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